안녕하세요. 김의 여가 생활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해가 나니까 햇볕 쪽으로 놔야 될 애들이랑, 그동안 좀 햇볕을 본 애들이랑, 이렇게, 자리 바꿈을 좀 해주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데요. 저쪽에 보면, 고용이 이렇게 노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색상이 이렇게 노란 꽃이네요. 약간 핑크빛에서 노란 꽃으로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을 보고 꽃대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볼펜은 여기 올꽃입니다. 올꽃. 그다음에 석연화입니다. 흑인화 색깔이 굉장히 물이 잘 들었는데, 이게 잘 크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분갈이 해준 지 1년이 넘어서 그런 것 같아서, 가을에는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폴덴 에보니, 그리고 초록색 폴덴 에보니입니다. 다음에 펜타드름입니다. 펜타드름도 색깔이 보라색으로 굉장히 예쁘게 들었습니다. 다음에 아메티스입니다. 아메티스. 다음에 젤리훈다입니다. 젤리훈다도 저번에 좀 뿌리 쪽으로 이런 데로 안 좋아서 다시 심어갖고 지금 이제 살짝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에 얘는 이름을 모른다는 애인데 참 예쁩니다. 이렇게 응화분에 심어놨는데 이렇게 두 송이가 이렇게 예쁩니다. 물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주목입니다. 우주목 이렇게 롱 화분에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제가 다니다가 부러지거나 필요 없는 거좀 붓자라거나 그런 거다 가지 쳐갖고 이렇게 적심해서 말려놨다가 이렇게 합식을 한 겁니다. 네, 라울도 있고 마커스도 있고 그다음에 러우도 있고 우주목도 염자도 있고 뭐 요런 것도 있고 루비도나도 있습니다. 루비도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로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레티지아. 이렇게 합식을 했는데, 지금 햇빛 경쟁에서 밀려나갖고, 지금 이렇게 약간 그늘에 있으니까, 조금 웃자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도테랑. 도테랑이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녹기란이고요. 녹기란은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군데가 이렇게 키가 크고 중간에는 이렇게 오밀조밀 다 모여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얘 이름을 기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란이 어디 갔어? 그렇게 얘기하는 기란이입니다. 네. 그리고 라울입니다. 라울 쬐끄만 화분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굉장히 풍성하고 아직 이제 2년